공포영화 분홍신의 첫 시사회가 삼성동 메가박스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색다른 공포를 기대한 관객들과 또 많은 취재진이 참석한 분홍신의 첫 시사회장에 손문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섬뜩한 느낌의 전시물이 눈길을 끄는 분홍신의 첫 시사회장. 예고편과 뮤직비디오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분홍신의 공포를 맛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시사회장을 찾았습니다. 분홍신의 김용균 감독과 주연을 맡은 김혜수와 김성수, 그리고 아역 배우 박연아가 사뭇 상기된 얼굴로 무대 인사를 가졌습니다. 김수시장, 김수시한테 특별하게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빠듯한 일정에 우리 역시 잘 소화해준 스태프들한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태프들이 짧은 일정 속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호감 가지고 봐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선의 딸 태수 역을 맡은 박연아입니다. 영화 무섭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날씨도 굳은데 이렇게 맞춰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시간 좀 보람되고 의미 있도록 재미있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홍신은 여성의 욕망과 탐욕을 주제로 그것이 불러오는 비참한 결과를 통해 독특한 공포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원혼이 서린 분홍신은 여성들에게 숨겨져 있던 욕망을 일깨우고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나는 안 죽어요. 이 영화가 단지 단순한 공포, 원색적인 공포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그 아주 웃는 미소에 이렇게 자리잡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김혜수가 맡은 주인공 선재는 우연히 분홍신을 주었다가 분홍신의 비밀을 파헤쳐 나가게 되는 역할입니다. 남한테는 어울리는 거 정말 아닌데. 근데 영화의 결말 부분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상영 후 감독과 배우들과의 기자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팬티만 입고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기분이에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영화가 약간 슬픈 것 같더라고요. 좀 슬픈 느낌이 좀 감겨된 것 같아요. 그거는 성수 씨도 그런 말씀 하신 게 무섭기만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어떤 정서의 느낌이 강화된다면 차별성도 되고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배우는 거친 장면이 많았던 분홍신을 찍으며 힘들었던 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핏물 맞는 거 물론 어려웠고요. 그런데 그 피해 양이 엄청나다 보니까 감독님 사인을 그 받기도 전에 그 통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무한비상태에서 키를 맞았어요. 그리고 특히 그런 특수효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리허설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죠. 마지막 제가 그 매달려 있는 게 좀 짧게 났지만 한 시간 반을 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핏물이 이제 눈으로 들어가서 그 핏물이 캐러멜이랑 그 세제에 들어가는 거랑 색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예, 각막에 붙어버린 거예요. 굳어가지고. 그래서 촬영하고 나서 촬영 한 시간 반 동안 너무 눈이 아픈데 감독님 좀만 참아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참았는데 이제 각막이 다쳐서 시력까지 떨어졌었는데. 김혜수는 이날 시사회에서 처음 완성된 영화를 봤습니다. 그녀는 촬영 때와는 또 다르게 무서웠던 장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장면은 역시 그 뭐 터널 장면이 무서운데 그 단순하게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약간 복합적으로. 네.
제가 이렇게 그 분홍신 버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그 여고생 원원을 만나잖아요. 엘리베이터부터. 그때 이렇게 여고생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찍을 때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찍을 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역시 글씨는 보니까 봐도 무섭네요. 첫 시사회로 그 공포를 드러낸 분홍신은 오는 30일 개봉에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YTN 스타 손문선입니다.